찬양 가득 기쁨 가득 저는 다이가나단 황공명 목사입니다. 스스로 선다는 것은 자신을 고립시키거나 홀로 고고한 척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온전한 나로 다른 사람과 어울린다는 그런 의미죠. 다른 사람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거나 내게 필요한 것을 그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설 수 있다면 자신감이 우러날 뿐만 아니라 보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때 비로소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고귀한 존재임을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엎드려야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하다고 친절하다고 해서 지나치게 자신을 비하하거나 비굴하게 만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주께서 가라 하시는 대로 저는 가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노래로 출발하겠습니다. 그저 가라 하시네 남궁송옥입니다.
네, 남궁송옥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남궁송옥은 최근에 박진영이라는 아주 대단한 프로듀서이면서 가수인 한때는 참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게 가능할까 했는데 뭐 지금은 최고로 인정받죠. 그리고 뭐 이제는 기획자로서 또 성공했고 최근에 그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TV에 나와서 얘기하고 그래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 교회에서 굉장히 반기기도 했고 설교 시간에 어떤 예화로 들기도 했습니다만은 아직 그가 정식으로 크리스찬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직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해 듣긴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이스라엘에 가서 또몇 년을 연구하고 지냈다고 그러죠. 네, 근데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아직은 예수를 만난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박진영이 예수를 믿고 그 달란트로 하나님 찬양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너무 설레발을 또 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이 남궁송옥은 박진영의 이번 새로운 음반에 피처링을 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하죠. 중학교 졸업 학력이 전부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요리뿐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열심히 요리를 배우고 일을 했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고요. 그는 최고의 요리사로 인정받게 되었답니다. 게다가 그는 요리사를 꿈꾸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까지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그가 교수가 되었다며 또 이렇게 엄지를 치켜 들고 칭찬도 했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해서 최고의 요리사가 될수 있었나요? 수업 중에 한 학생이 물었대지요. 그건 식탁에 놓인 음식을 골고루 먹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교수의 말에 아주 고개를 갸우뚱거렸답니다. 교수는 웃으면서 설명해 주었죠. 나는 요리를 하면서 무수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절망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인생이란 내가 하고 있는 요리가 모인 식탁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식탁에는 성공도, 기쁨도, 즐거움도 있지만 실패와 좌절, 시련이라는 것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식탁에 놓여 있는 음식들을 골고루 먹어야 가장 건강할 수 있듯이 인생의 식탁에 올라온 것들을 모두 골고루 먹어야 최고의 건강을 유지하는 인생이 된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이제 따뜻한 미소가 번졌고요. 교수는 학생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식탁에 놓인 요리를 골고루 먹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에서도 편식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입에 맞는 맛있는 반찬만 집어 먹듯이 인생이라는 밥상에서 달콤하고 즐거운 메뉴만 찾는다면 영양실조에 걸린 인생을 살기 십상이죠. 인생이 우리에게 차려주는 밥상에는 늘 영양가가 풍부합니다. 인생이 차려주는 실패와 시련 같은 메뉴도 빠뜨리지 않고 먹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또한 곡의 찬양을 나눌게요. 김지현, 김기석. 참 오래된 찬양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이 인생의 밥상을 차려놓고 그렇게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음성 듣고
할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 열라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눈을 열면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나와 항상 함께 이게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 실황이군요. 예. 남성 듀엣으로 나와서 이분들도 예, 상을 받고 활동을 잘 하다가 저는 뭐 활동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도 이 사역을 계속했지만 대부분 이렇게 활동하다가 신학대학을 졸업하면 예, 이제는 목회 현장으로 가고 말죠.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신학대학을 다니던 두 사람이 이제 팀이 되어서 나왔고요. 졸업하고 조금 활동하다가 지금 한 분은 뉴욕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시고 찬양 예배가 아주 강한 교회로 그렇게 열심히 사역 잘하시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한 분은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예, 어디 갔는지 전혀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김지현 네, 이분은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지 전도사님이셨는데 예, 모르겠고 지금 김기석 목사님은 뉴욕에서 참 아름답게 목회하고 계시죠. 예, 볼지어다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예. 안타까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는 그 감격만으로 따분하고 힘든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해나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준비는 매우 간단합니다. 분주하게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이나 뭐 눈을 감는다거나 손을 모으는 등의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은 아니고요. 그저 가만히 그분께 내 마음을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속에서만 일어났던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저는 찬양 집회와 제 사역 가운데서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하는데요. 예, 이제 편견 없이 또 어떤 잠금장치도 없이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흘러가는 구름도 흔들리는 꽃잎도 나뭇잎새로 번지는 햇살도 다 하나님께서 속삭이는 사랑의 메시지로 보이고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찬양 한 곡 나누지요. 동방현주가 부릅니다. 3호곡.
동방현주의 3호곡 함께 나누었습니다. 동방현주는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고 중앙대학교에서 또 이태리에 유학도 다녀오셨고 근데 사명이란 노래로 이렇게 사역자로 우뚝 섰는데 사명과도 사명도 그렇고 지금 이 3호곡도 그렇고 굉장히 그 우리 고전풍 예, 어떻게 보면 중국 스타일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는 이 중국 음악인가 싶었어요. 예. 근데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 또 그 음악의 노래를 그렇게 구성지게 찬양을 잘 하셨는지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사명이란 그 노래는 오리지널이 동방현주입니다만 참 많은 분들이 불렀죠. 예, 저도 주만 바라볼지라를 제가 처음 불렀지만 예,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80명이 불렀더라고요. 예. 아마 사명도 그에 못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한 노래를 여러 사람이 레코딩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레코딩을 하지 않고 많이 부르긴 했죠. 예. 그 중에 한 곡이 바로 이 사랑의 종소리라는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석균 작사 작곡. 예. 이게 뭐 한국 CCM, 한국 복음성가의
어쩌면 시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게 나와서 뭐 결혼식 축가로도 많이 불려졌고 예배 시간에도 많이 불렸고 이제 이 노래는 예, 세상 방송에도 예, 세상 음악계에서도 이제 인정을 받게 된 그런 KBS인가 MBC인가 예, 뭐 좋은 노래 그 상도 받았던 예, 그런 노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랑의 종소리가 이게 또 사연이 좀 재미있어요. 원래는 김석균 작곡집 1집에 이제 두 남성과 여성이 듀엣으로 이 노래를 하려고 했는데 여성 중에 이 노래를 하기로 연습해서 레코딩 하던 분이 임신해서 이제 만삭이 다 돼서 호흡이 딸려가지고 노래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이제 손영진 네, 이분이 레코딩하는 스튜디오에 놀러 갔었는데 김석균 전도사님이 네가 한번 불러봐. 네, 그래서 불러봤답니다. 그게 레코딩이 돼서 이분이 오리지널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 오리지널 버전과 나중에 남성 아카펠라로 불렀던 사랑의 종소리 두 곡의 노래를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좀 베푸사 사랑의 종소리 같은 노래 다른 느낌. 예. 오리지널 버전은 김석균, 손영진 두 분이 불렀고요. 예. 뒤에는 남성 아카펠라로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치 있는 것 세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네요.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부모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예.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성경은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생명이다. 두 번째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로 얻어진 것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치인 것이죠.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귀한 가치입니까? 예.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니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 이 믿음의 가치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세 번째는 사랑. 사랑은 가장 귀한 가치이고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가치이죠. 솔로몬은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가서 7장 6절에서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예. 도치법을 써서 두 번이나 써서 사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인생의 노래요. 인생의 목적이요. 인생의 행복인 것입니다. 모든 책의 주제도 사랑이죠. 연극, 연속극 주제도 사랑이고 영화 주제도 사랑이고 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셨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 주신 가치를 온전히 이루며 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심령의 부흥이고 우리 신앙의 부흥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부흥 2000이라는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전도단 9집 가운데서 함께 나눕니다. 부흥 2000.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명 죄악의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다음에 하소서 주
네, 참 많이 불렀죠. 부흥 2000. 부흥이라는 노래가 먼저 시작이 됐고 2000년이 되면서 그 영향력을 이어받아서 부흥 2000. 네, 두 노래 다 작곡가는 고형원이라는 사람이죠. 한국 사람 중에 아마 경배와 찬양 노래를 가장 많이 쓴 분이 아닐까. 옛날에는 하용인, 예, 그분이 두란노 경배와 찬양에서 많이 썼는데 이 예수전도단 출신인 고영원이, 예, 많이 쓰고 나중에는 부흥이라는 아예 팀을 운영을 했었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다른 환자들처럼 절망에 빠진 채 마지못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 병원에 대학을 갓 졸업한 인턴이 새로 왔답니다. 그 의사는 유달리 불치병에 걸린 환자에게 관심을 기울였고요. 의사는 자주 그 환자를 찾아가서 말을 나누곤 했답니다. 몇 달 후에 그 환자는 얼굴색부터 달라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다시 정밀검사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환자의 불치병이 완치되어 있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놀라운 일이라며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나섰죠. 하지만 아무리 조사해도 특별한 이유가 나오지 않았답니다. 도대체 당신의 병이 어떻게 나은 것입니까? 아무리 조사해봐도 그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군요. 예.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자 환자는 부드러운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답니다. 저도 제 병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그 신참내기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생님, 선생님이 이 병을 이기는 최초의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예, 최초의 사람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참 한마디가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네요. 그렇죠? 예, 선생님이 이 병을 이기는 최초의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 난관을 이겨낸 최초의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굳게 결심하면 누구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굳게 실천하면 누구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아무도 해낸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기 전까지는 하늘을 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예.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기 전까지는 세상에 스위치 하나로 불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안 되는 일이면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되는 일로 만드는 최초의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이미희, 정혜영 부부 듀엣 두의 샬롬의 찬양 듣습니다. 주만 보게 하소서.
나오느라 괴로워서 눈물로서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기쁨 되어 용기 주네. 듀엣 샬롬, 이미희 정혜영 목사님 부부 듀엣 샬롬의 주만 보게 하소서에 이어진 찬양은 노문환 목사님의 평화의 노래, 평화의 노래가 참 충격이었습니다. 70년대 이 노래를 딱 들으면서 이야, 찬양도 이렇게 멋있고 좋은 게 있구나.
네, 이건 뭐 굳이 세상에 내놔도 네, 절대 손색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가사와 수준 있는 멜로디. 예, 그랬습니다. 그분이 바로 늘 노래의 노문한 목사님이셨죠. 인간은 앞날을 미리 알 수 있을 만큼 위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생살이에 대해서 너무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 우리가 미래에 대해 너무 비관하거나 또는 너무 낙관하는 것은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결코 앞날을 점칠 만큼 위대하지 못한 존재죠. 운이 좋다든가 나쁘다고 해서 웃고 우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미래의 일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가 속단하는 낙관이나 비관은 인간의 힘이 그만큼 미래에 미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일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도 비관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벌어질 일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탓에 우리 인간은 그나마 즐거운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교회가 그랬습니다. 예. 과거에 이렇게까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늘 부흥이었고 찬양이었고 아름다웠죠. 네, 근데 참 미래를 보지 못하고 예, 사실 역사가 유럽 교회, 미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쇠퇴해 갔는지를 우리가 아는데 그게 조금 볼 수 있는 건데 미래를 그죠? 네, 근데 그걸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많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만 예, 또 뭐 비관할 일은 아니죠. 우리 앞으로 좋은 미래, 교회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렇게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은 소리엘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를 소개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잘 묵상하시고 늘 부르시고 부르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예, 이 가사 그대로 실천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다윗교회단 황국명 목사였고요.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죠. 평안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